분은 창원에서 이제 작업을 하셨던 분인데 풀 장착을 하셨어요. 그때 당시 한 1차로 한 150% 정도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탑 포인트 나와가지고 또 추가로 더 장착을 하셨는데 지금 또 저희들 신제품 이제 알파 또 추가 장착하시려고 이제 하셔가지고 지금 알파 10점까지 다시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. 사장님 지금 기존에 그 차 바뀐 달고 나서 좀 어떠셨습니까? 기존에 지금 제가 작년 이맘때 달아갖고 지금 1년 동안 운행을 해본 결과로 엔진 소음부터 시작해서 뭐 매연 다 완벽하게 다 잡힌 것 같고 예. 그래서 지금 알파를 추가를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예. 너무 원체 너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는데 한 1년 동안 한 1년 타니까는 제가 뭐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다 뽑아온 것 같아요. 다 뽑힌 것 같습니다. 금액적으로는 하여튼 운전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래 저도 지금 앞전에 그 사임차 이제 탑 포인트 달 때 작업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주행했을 때 경유차 중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경유차 처음 봤어요. 진짜 함속 주행하고 저도 한번씩 계속 놀래고 있지만 예. 뭐 기본적으로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차가 좀 연식이 2007년식이지만은 그래도 그에 대비해 아 효과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알파가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저희들도 테스트상 조금 나와 있으니까는 일단 지금 거의 맥시모로 장착을 하셨거든요. 앞에 워낙 많이 장착을 하셔가지고 조금 일단 더 타보시고 바뀌는 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꼭 뭐 올리고 싶은데 옆에 누가 하나 타고 있으면서 촬영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게는 조금 그게 무리가 있는 거고 하니까 제가 제대로 어쨌든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아니면 뭐 그 통화라도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 자료를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예, 예. 그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